최근 세계의 대결로 불리며 큰 화제를 낳았던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 간의 바둑 대결.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알파고의 등장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세돌 선수가 패하긴 했지만 그래도 인공지능의 기술이 되게 많이 발전돼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저는 무서웠어요. 이제 계속 그렇게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저희가 이제 살아가는데 해가 되니까 아마 인류가 멸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알파고 열풍으로 더욱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자동차와 인공지능이 결합된 무인차인데요. 운전자가 핸들이나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스스로 도로를 달리는 무인차는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핵심 기술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목적지까지 차량이 알아서 가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운전자 기존에 운전을 하면 굉장히 피곤할 수도 있는데 그런 피곤함을 덜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음주운전이나 어떤 졸음이나 해서 대형사고가 나기도 하는데 그런 사고들도 자율주행 자동차가 상용화된다면 많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현재 시각장애인이나 운전면허증이 없는 사람들은 스스로 운전을 하기가 힘이 드는데 그런 사람들도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릴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9년 구글의 무인차가 첫 손을 보인 이후 국내외 자동차 기업들도 앞다퉈 무인차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 한 조사기관에 따르면 무인차의 연간 판매량은 급속하게 증가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어 20년 뒤엔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넉 대 중에 한 대는 무인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5년 뒤에는 우리나라도 무인차가 상용화될 예정인데요. 그러나 무인차 시대를 앞두고 풀어나가야 할 숙제들도 적지 않습니다. 스스로 달리던 무인차가 사고를 냈을 경우 그 책임을 누가 떠안게 될지 법적 책임이 모호한 상황인데다 더욱 논란이 되는 건 무인차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이 위급한 상황을 판단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인 문제인데요. 도로를 달리는 무인차 앞에 갑자기 보행자가 나타납니다. 이때 무인차는 탑승자를 살려야 할지 보행자를 살려야 할지 난감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데 이를 무인차 딜레마라고 합니다. 이번엔 무인차 앞에 나타난 사람들이 다수일 경우 과연 무인차는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까? 분명히 아마 공리주의적 프로그램을 그 알파고에 집어넣으면 아마 4명을 살리는 쪽으로 해서 1명 쪽으로 돌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게 양으로 판단되는 것인가? 인간의 어떤 행동들의 가치 판단이 꼭 양만으로 가능하냐? 그 질적 판단을 해낼 정도로까지 알파고의 수준이 올라갈 것인가? 다만 우리 중요한 것은 이런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되고 그에 따른 법적 또는 윤리적 규범장치, 제도장치를 마련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현실로 다가온 과학기술에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돼버린 무인차 딜레마. 과연 무인차는 누구의 안전을 우선해야 할까? 탑승사보다 밖에 있는 사람을 피해서 가야지. 그 밖에 있는 사람은 사고 내면 못 믿고 그 밖에 걸어다니겠어요. 무인차가 그거 골라가지고 알아서 사고를 안 내야 되는 게 정상이지. 사람은 본능적으로 핸들을 꺾습니다. 자기 안 다칠라고. 그거는 본능인데 뭐 인간입니다. 아무래도 소수의 희생보다는 다수의 희생이 좀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일단 선택한 차이고 그게 아무리 결함이 되더 이제 기계적인 결함이 있더라도 그냥 무고한 사람을 다치는 것에 저도 일단 동조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지나가는 시민의 안전이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기대와 우려 속에 우리 삶의 일부로 자리 잡게 될 무인차. 탑승자와 보행자, 그리고 소수와 다수의 목숨을 놓고 여러분이라면 어떤 판단을 하시겠습니까?